알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들이 뛰어넘어야 될 거예요. 예, 책을 보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받아들여야지, 그걸 보고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완전 180도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최근에 우후죽순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 그 중에서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걸 왜 갑자기? 일반인들 도움이 되라고.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거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 예, 맞습니다. 성공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 경험을 얼만큼 쌓았는지가 척도다. 근데 이제 이론이 화려한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을 오랫도록 했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쌓여서 올라오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고 네. 귀를 열어도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기술적인 얘기잖아. 이렇게 성공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면서 좋은 마음인 것 같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성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선한 주식을 선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악독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봤어. 되게 악독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 남들이 무슨 피해를 입든지 간에 예를 들면 상관없이. 일부러 공매도를 세게 아, 그러니까 때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내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게, 와, 저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이 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돈보다 더 근데 우리 관리자로서 한 가지 충고를 하면 우리는 회사보다는 고객을 무서워해야 되거든. 무서워하십니까? 그 회사보다 거기 우선이지.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어? 무서워하시냐고, 무서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저는 정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너는 선하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꼼수를 부리거나 하진 않잖아. 우리는 이 회사 산업을 보고 이 회사가 잘될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사서 나중에 좋은 시절에 왔을 때 팔아가지고 또그 시점에서 또 좋은 업종이라든지 환경이 나오면 또 공부해가지고 사서 이렇게 선하게 가는데 이거를 무슨 매매 수단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그러니까 종목을 사자 팔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좋은 기업에 참여하세요라는 이런 원칙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게 나는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뭐 일반 아무튼 투자자들이 사실은 내가 좋은 기업에 같이 주주로 참여하겠다라는 마인드만 정확히 가져도 좋은 성과 낼수 있다고 보거든, 투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게 원칙이고 또. 사람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종목이라든지 그 행동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항상 최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좀 달랐네. 난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일반 일반 투자자한테 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더저더 좋은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좀 깊이 있는 질문. 투자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예.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계요? 한계. 예, 잠깐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건 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주식을, 그러니까 했어요. 했는데, 시장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 그렇지. 시장이.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 빨리 그러면 들어갔어.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이게 언제 빨리 올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 포트를 구축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회의를 느끼죠. 아, 내 실력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심지어 작년에 AR, VR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 그쵸. 아직 저도 공부를 시장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이 있는 게, 공부했는데, 아, 이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치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너무 남들보다 더 일찍 봐가지고 고생을 엄청 한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지겨워서 남들보다 먼저 나올 그렇지. 거가 봐, 그게 좀, 수익을 못 향유하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근데 버틸 수가 있거든. 그게 실력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력의 한계를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일반 투자자들이 수급만 보잖아요. 아, 이게 큰 돈이 들어왔네. 그것만 또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왜? 왜냐면 그런 것만 보시다가 그럼 되게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뒤에 있는 큰 흐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저변에 흘러가는 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그러니까 종목 얘기는 아니고 만 원에 그 종목이 될 거라고 샀어요. 15,000원 정도 올랐어요. 근데 당장에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 팔은 제가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15,000원 판게 최고 잘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20,000원 갈 수 있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있었는데 내가 단기에 잘 팔았다고 그거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또 딴 데 가지고 손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흐름 안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급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경험으로는 굉장히 다 맞추기 어렵다. 중간에 한번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 버리면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흐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더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그게 실력 부족으로 대한 그런 자괴감이 좀 있었죠. 내가 이쯤 되면 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안 열리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자, 그러면 고객이 자산운용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복불복이잖아요. 딱 증권사 초보가 오면 그냥 뭐 복불복으로 자동차 살 때도 영업선 딜러 복불복이죠. 누군지 누가 알아. 근데 그거는 자동차랑 좀 다르죠. 주식은 운영을 해주는 요즘 옛날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그게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실력이 되시는 분은 자기가 자기 거를 할 거고 근데 우리는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거보다는 손님 거를 운영해주는 게 굉장히 우리 업이고요. 그게 장단이 있어요. 내 거는 내가 손해보면 되지만 손님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그런 심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손님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있어. 다 못하는 사람. 다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다고 치면 손님 거 잘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하죠. 제가 옛날에 압구정에 있던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 손님 거 돈 벌어준 사람은 영업사원이 굉장히 귀하다. 근데 내가 3천 동안 거래해보니까 진짜 몇 명 안 되더라. 몇 명 안 됐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와, 귀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남의 돈 벌어주는 사람이 귀하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무튼,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보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보람. 아무튼 남의 것까지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좀 귀하죠. 귀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누적 수익률로 다 드러나는 거죠. 수익률만 좋다고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 그렇죠. 뭐 누적 근데 수익률이 이게 주시장이 말하는 거죠. 이게 경험 있는 사람 알게 되지만 올해 수익률이 제가 좋았다고 쳐요. 내년에도 좋을 것이냐. 그래서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펀드도 보면 어느 해 1등 펀드가 그다음에 펀드가 수익률이 거의 밑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항상 열려 있죠. 근데 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익률은 손님이 뭐 객관적으로 지표로 볼 수 있지만 만나보시고 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라면 어느 정도 조금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자산운용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신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데 장기로 누적적 실력이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죠.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사회생활 하셨었잖아요. 그 정도 증권사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하고 실력 있는 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이죠. 그 당연한 근데 얘기네. 금융업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조금 좀 저도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 잘하고 싶었습니다만 바로 잘한 건 아니고 그쵸.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언제부터요? 15년 정도 힘들었습니다. 15년. 예, 15년 정도는 주식을 잘 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실패는 없구나. 예, 그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 쳤죠. 어떻게 하면 실패다. 그런 거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근데 전업으로 했는데 15년이면 좀 길게 걸린 거 아닌가요? 제가 전업입니까? 저 전업 직장도 투자잖아요. 전업 투자잖아요. 이 직업이 전업인데? 아, 그렇게 보시면 아니 직업인으로서 사는 거죠, 뭐. 15년, 아, 15년 동안 그거를 포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렇지. 예. 그게 포기하는 게더 현명한 것 같아요. 똑똑한 분들은 빨리 포기했고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웃기지만, 조금 아둔한 사람들은 그거를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갔죠. 왜냐면 주식을 잘해보고 싶었거든, 끝까지. 열정이지. 열정은 아니었고요. 자포자기 아, 심정으로. 그래요? 저는 열정이었어요. 나는 아, 한 그렇습니까? 번도 믿음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나는 잘하는 운용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 지금도 아니, 여전히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항상 나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를 매년 의심해요. 그렇게 몰빵 투자하니까 그렇지. 몰빵 투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항상 매년 올해도 잘할 수 있을까 한다니까요. 내 적성이 이게 맞나 고민도 하고 항상.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너무 좀 좋았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예.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래 가지 않겠다. 폭락도 오래 안 가고 상승도 오래 안 가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 항상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잖아요, 항상. 어쩔 때는 쇼티지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공급이 부족할 때도 있고 수요가 부족할 때도 있고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우리 경제도 요동을 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한 정도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우왕좌왕했었는데 지금은 사이클도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을 우리가 세 번은 봤죠. 폭락 진짜 막 99년, 2000년 다 봤죠. 2007년, 8년 봤죠. 또 올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또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없는 분들, 책으로 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뭐 다른 일을 했거나 그랬었으면 몰랐을 텐데, 우리 영업점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손님들의 그 반응, 우리들 그 계좌의 그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뭐였는지는 잘 까먹었어요, 지금. 뭐였죠? 이렇게 강세장에서 드는 아,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래 안 간다면 어느 정도 아니, 생각하시나요?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지. 가끔 얘기했지만 그때 비유를 잘했잖아요. 그 저기 차, 뭐 버스라고 그랬나? 그래서 중간에 내린 사람이 있고, 예,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낭떠러지, 앞에 낭떠러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게 낭떠러지 같았다고 중간에 미리 피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피하는 사람 있지만 일단은 한 번은 맞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단해가지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건 알잖아요, 우리. 그럼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리 나와가지고 현금 들고 막 올라가는 거 보다가 못 참고 위에서 사가지고
그런 거 떨어지 직전에 사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위에서 조금 빠졌다고 아유 이제 다시 또 가겠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그동안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그널이 나오겠죠. 근데 시그널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뭐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보면 시그널 뭐 5가지, 6가지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요. 저는 주시에는 느낀 게 똑같은 상황은 오진 않았어요. 한 번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왔거든요. 그거를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그거를 피해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이 와야 진짜 백이 그건 맞는 말씀이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 차이가 있지만 다들 돈을 벌거든요. 물론 못 보신 분도 있죠. 근데 버는데 이제 하락되거나 박스권일 때 이때 경험이 있거나 좀 있는 분들은 덜 까먹고요. 경험 없는 분들은 왕창 까먹습니다. 그때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 돈을 막 벌게 되니까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운데 내 돈 가지고만 돈 벌지 말고 남의 돈 갖고 땡겨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쓰고 신용 땡기고 해서 돈이 초반엔 벌리겠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할 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게 그러니까 되죠. 그거 경험을 해봤잖아요.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이제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불리고요. 생각보다 돈이 빨리 까먹어요. 그렇지. 그 생각보다 훨씬 특히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감당 막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경험을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험을 해가지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중간에 빨리 판단해가지고 하지는 마셔라. 그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의 팁 알려주시고 싶은 거 몇 가지 얘기하시죠? 투자의 팁은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봐라. 네, 책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많이 보거나 듣거나 하시면 자기가 경험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 네. 네. 우리 증시각도의 TV에 해주시고 싶은. 제가 애청자잖아요. 독일마을에서 글도 좀 쓰고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만 하면 뭐 사람들이 그걸 진심을 알겠죠. 뭐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뭐 구독하지 말고 뭐 알람만 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구독하라고 막 그런 얘기. 나 안 해. 안 해? 구독하라는 얘기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구독하라는 얘기 안 해. 요즘은 막 유튜브 뭐 구독 경쟁이어가지고 그런 거 우리는 하지 말자고. 우리는 본업이 있고 우리 자비 있잖아. 그럼요. 우리는 그냥 좀 친한의 대상도 탔고 축하하고 그러면 됐잖아 이제. 그냥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사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10만 그렇죠. 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막 풀 그런 거 그냥 너를 보여줘 그냥 가감 없이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음에 드시면 갈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 가시면 되니까 그냥 주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의 그 좋은 마음을 꾸준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진정성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올해 그 2020년 수익률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2021년도 수익률 1등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상위권은 지키지 않을까. 내년도 보이거든요. 솔직히. 포스트 코로나. 네. 그쵸? 포스트 코로나. 말이 안 되네.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올해 좋았던 것도 내년에 또 되겠죠. 일부는 네, 산업 사이클은 워낙 크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도 관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각독이랑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환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율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금리 환율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고점 징후나 이상 징후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유튜브를 꾸준히 보셔서 흐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 각독이가 선사하는 독특한 그러니까 금리 환율 얘기를 그렇게 꾸준히 하는 데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게
왜 하는 얘기냐면 거시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환율하고 금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가 좀 잘 해주면 네. 나도 그거 보고. 근데 어떻게 그 지금 뭐 4.4분기 지금 수익률 추이를 봐서는 도저히 이 각독이 내년도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얘기로 가는 거예요. 3분기 때 좀 네가 좀 잘했다는 건데 아, 좀 잘한 게 아니죠. 사실상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지금? 아, 네, 아무튼 저는 축하드립니다. 눈길이 가는 것마다 그냥 네. 올해 각도기를 찾아서 예, 오신 분들은 참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 지금 제가 강북에 사실은 제가 강북의 수장이지만 전체 올해 수장은 우리 지금 분당에 계신 진만 님께서 전체 네, 수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압살하는 수준의 압살적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작년 재작년은 별로였어. 후졌지. 아니요, 괜찮았어. 아, 네. 나는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2020년은 지난 몇 년간 그 다른 사람 같으면 한 10년간 이루어야 될 정도의 압살적 수익률을 농축해가지고 응축해서 한 해 만드신 건 제가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그래도 좀 살살 해라 주식 좀. 잘 될 때는 많이 뽑아놨다가 안 될 때 이제 조금 까먹어야죠. 아, 네. 그런 마인드로.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2021년 각도기와 진만의 수익률 경쟁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어? 예예. 자신 있어? 예예. 아, 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자기 방식대로 잘 해서. 그럼요. 예. 하면 되죠, 뭐. 2020년에 그 저기 이 선두가 좁혀지려고도 안 좁혀지고 결국 다 못 좁히고 끝난 이 상황들이 너무 원통한 거야 나는 지금 너무 원통해서 칼을 많이 벼렀습니다. 뭘 원통해? 네. 칼을 많이 벼렀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법을 알았어. 아. 네, 2021년에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분발하십시오. 네, 아 참 네. 나한테 분발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있네요. 원래 감사하게도. 2분기 때 수익률이 이제 1년을 다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뭐. 네. 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적인 토크였습니다. 사적인 토크로 그냥 수익률 1등인 우리 진만님을 모시고 수익률 네. 2등인 증시 각도기가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흥미롭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나왔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들 수익률 향상과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걸 꼭 가지시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고 피와 땀 그죠? 피땀 눈물이죠? 피땀 눈물. 피땀 눈물. BTS만 피땀 눈물 한 게 아니죠? BTS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도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들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다들 기억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2020년 압살적 수익률 1등 진만님과 함께한 수익률 탑건과의 대화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